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365일, 4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건강하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올리신 김나모님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스타일을 바꿨냐? 스타일을 바꾼 건 아니고요. 일단 탈곡 영상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의 탈곡 영상은 따로 제작을 하고 또 가끔 착한 사진은 버려라 페이스북 그룹에 있는 사진들에 제가 짧은 글을 남겼는데 그게 그다지 어택이 안 되고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 방법이 글로 남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공부해서 시작한 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또 조언을 주시면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 그러면요. 모두를 위한 잔치, 탈종교의 시대에 설명제는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될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했다 그죠?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될수 있을까? 탈권이 탈종교. 자, 어떨까요? 이 관습인데 그죠? 오랫동안 우리한테 이어준 관습인데 이분은 김나모 선생님 사실은 철학 교수님이시죠? 철학 교수님이어서 이런 진지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사진들은 예뻐요. 이게 딸인가 봐요. 딸인가 아들인가? 이게 사모님인가 봐요. 일반적인 가정의 표정이 이렇죠. 일반적인 가정의 표정이 가감 없다 그죠? 가감 없이 사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이고 할머니 손인가요? 아이 머리를 따주려고 그러나요? 아이고 게임 안 하고 봅니다. 아이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죠. 그리고 일단은 사진을 찍히는 데 대해서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부담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카메라도 한대 줬네요. 할아버지도 계신가 봐요. 카메라도 주고 카메라를 아빠도 찍고 딸도 카메라를 가지고 놀고.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옛날 사진일까요? 옛날 사진을 복사한 걸까요? 아 이거 보세요. 이게 후라시가 터지고 그죠? 후라시가 터지고 아이는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후레쉬 선막 동조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진 잘 찍어요. 이런 사진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느낌도 좋아서 이런 사진을 즐겨 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 이거 아이가 뭐 하나요? 젓가락질을 하는데 밥 먹나? 국 먹나? 세배합니다. 세배합니다. 저도 세배하고 왔어요. 저희 어머니께도 세배를 드리고 장모님께도 세배를 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십자가가 걸려있는 집이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입장이거나 이런 걸 떠나서 관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죠. 몇백 년 동안은. 그런 와중에 아마 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림 에코님, 캄보디아에서 그들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어디로 가고자 할까? 가난한 살림이 보이는 느낌이에요. 쓰레기통, 쓰레기가 보인다 그죠? 이 철길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참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는데 동남아 지역에 가면 이런 게 많죠. 철길 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진 좋아요. 철길에 있는 이게 세워진 열차일까요? 이렇게 놀고 있는 아이.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 감고 있는 게 훨씬 재밌네요. 로얄을 쓰여 있고, 로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의미. 그 앞에 빨래가 널려 있고. 하긴 뭐 로얄 친구들도 빨래 하죠. 그죠? 그러니까 로얄이라는 글자와 그게 널려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빨래. 열차가 그냥 유리가 다 깨졌네요. 낡을 때는 낡았습니다. 그죠? 아이고 아이들이 여기서 놀이터가 되어 있네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사진을 찍는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사진은 지금 현재의 사진은 대단히 1차원적으로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차원이
평면 위에 다양한 표정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죠? 아이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이 좀더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클로즈업 이만큼 한 아이, 두 아이, 세 아이 이렇게 있고 또그 넘어서 이런 아이들이 등장을 하면은 되게 화면이 복합적으로 잘 정리가 될 텐데 그런 점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철도 공작창이었네요. 그죠? 그 옆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분 보실까요? 이영희님, 누구나 가슴 한 구석 말 못할 비밀을 하나씩 안고 살아갑니다. 잊고 있다 마주친 어떤 모습에서 가끔씩 떠오르곤 하지요. 사진은 그런 비밀을 간직해 주기도 합니다. 사진은 그런 거를 간직해 주죠. 사진은 어떤 상황을 찍기도 하지만 기억을 더듬게 해 주기도 하죠. 그죠? 어떤 상황을 잠깐 기록하지만 그 상황과 관련 없이 뭔가를 크로즈업 찍는다든지 뭔가를 찍어 놓으면 그 기억의 통로를 열어주는 문 같은 역할을 또 해요. 그런 점에서 이분은 사진을 아주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 사진 볼까요? 이거는 깡깡이 마을. 이 사진 참 재밌어요. 여기 부산에 있는 용두산 공원에 있는 타워거든요. 깡깡이 마을을 사진 찍으셨는데 이거는 뭘까 이렇게 비닐이 찢어졌습니까? 채도를 올리신 것 같아요. 채도를 올리시고 주변부를 어둡게 하셔가지고 대단히 시야가 시선이 안쪽으로 몰리게 여기 있는 밑에 푸른색의 자동차일까요? 봉고차 같은 건데 그 밑에도 이렇게 요 부분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주변부를 버닝했습니다. 사진을 참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림 색조를 통해서 사진을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이해하고 계신 분 같아요. 통들 보십시오. 드럼통이라 그러죠. 저는 어릴 때 도라묵강이라고 했습니다. 도라묵강. 야, 이것도 재밌어요. 이 부분 참 독특하고 재밌네요. 그죠? 깡깡이 마을을 여러분과 함께 보셨습니다. 이 아이 보십시오. 오늘 저 위에 표제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대문 사진으로 올렸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박수영님이 점점 사라져가는 정미소입니다. 정미소 없죠? 정미소 만나기 쉽지 않죠? 이건 정미소가 아직도 있네요. 저희도 어릴 때 정미소 많이 다녔습니다. 구경 가면 이 벨트가 움직이는데 저기 손이라도 끼면 어떻게 말려들 것 같은 그런 공포감 같은 게 있기는 했었죠. 정미소 역할을 정미소를 좀더 여기는 크로즈업이 됐어요. 여기도 멀리서 보고 다음 사진도 멀리서 보고 다음 사진 또 멀리서 봤어요. 그죠? 좀더 클로즈업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최찰리님 전시 안내인 것 같아요. 책 안내입니까? 13개국 사이트에 출판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존 개인 출판 전시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디자인 편집 출판 판매 모든 과정을 개인이 직접 할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건 여러분 자료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선생님, 부산은 골목이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리움이란 영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마음입니다. 산만디 하는 것은 산 까꼬막 하는 게 깎아지른 언덕배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보시죠. 사진이 참 정갈스러워요. 이 복잡한 그리고 지저분한 곳을 특별히 정갈스럽게 그림을 만드셨어요. 반밑대 선생님은 연세가 참 많으신데도 사진이 정갈스럽고 하나만 열심히 파고 계세요. 이러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죠? 네, 다음 볼까요? 필립소님, 길거리 사람들, 로우 맨하탄 뉴욕. 로우 맨하탄 뭐 뉴욕에 이건 어딜까요? 뉴욕인가요? 뉴욕의 저도 여기 가가지고 소하고 한바탕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스케치로군요. 스트릿 스케치, 스트릿 포토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스케치에 가깝죠. 좀더좀 들어가서 사람들의 표정과 이런 것들 찍겠으면 좋겠어요. 들락날락 하면서 클로즈업 하기도 하고 전체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호박님, 다운타운 LA 빌딩스, LA에 있는 도심의 빌딩들을 찍으셨네요. 빌딩 멋있다, 그죠? 스타일이 다르네요. 마지막 사진. 이 사진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진은 촬영 스타일이 달라요. 똑같은 스타일로 계속 찍어 나가면 볼만 하겠는데
그 네 번째 사진은 다르죠? 이렇게 찍으면 좀 드라마틱하게 찍게 되죠. 앞에 사진들은 드라마틱하게 찍혔어요. 이번만에 독특한 안목으로 찍혔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진만큼은 아, 여기 가면 누구나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음 사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아침이다. 한복 차림을 볼수 없는 아쉬움이었다. 이연홍님이 사진 찍으셨어요. 아, 이건 앞에 뭐 커튼인가 뭐 이런 게 걸려있는 것 같아요. 이연홍의 사진 인생. 이분 시야가 되게 독특해요. 독특하고 사진을 손보는 재주가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사진을 참 손을 잘 보세요. 보여주는 솜씨가 탁월하다는 거죠. 보여주는 것도 왜 사진이라면 왜 찍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 그렇다면 보여주는 것도 솜씨의 한 장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여주기를 참 잘하신다. 사진은 물론 잘 찍지만요. 또 다음 거 볼까요? 이영희님, 뒷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뒤에 숨은 미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남은 뒷이야기가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오느라 바라볼 수 없었던 그 뒤에 숨어 있는 소중함을 볼수 있습니다. 식 글이 참 다소곳하네요. 아이고, 그건 예쁘다, 그죠? 예, 꽃이 예쁘지만 대단히 섹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정갈스럽게 찍을 수 있을까? 아, 이것도 좋네요. 예. 이건 뭘까요? 이거는 제가 파악이 잘안 됩니다만은, 이거는 암술의 수술입니까? 네, 그림자를 찍으셨네요.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안목. 되게 싱그럽다, 그죠? 맛이 꽃이 싱그럽게 찍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주님, 어느 날 학창시절 프놈펜 학교. 아이고, 이 오놈 보십시오. 그죠? 전체적인 비율에 따라서 이게 너무 작기는 해요. 한이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작기는 해요. 아이고, 이게 심각한 뒷짐 지고 가는 심각한 꼬마 철학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런데 좀 전체적인 비율에 비하면 전체적인 비율에 비하면 사진 등장인물이 크기가 좀 작은 것은 사실이네요. 아, 이런 것도 역시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자기가 찍고자 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찍는 습성이 있나 봐요. 그죠? 보십시오. 전체적인 배경에 가지는 인물의 위치나 면적비가 의외로 작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들쭉날쭉하면서 들쑥날쑥하면서 클로즈업도 하고 또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해서 와이드도 찍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좀더 볼까요? 아, 이것도 보세요. 되게 설명적인 구성 안에 사람이 등장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귀엽다. 그죠? 애들은 참, 어디 가나 애들은 세상에 아이들은 귀엽죠? 아, 요 정도는 괜찮네요. 저거. 아이고, 요 아이 보십시오.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는 표정. 참나. 아, 방과 후에 청소하나 봐요. 청소. 방과 후의 모습. 선생님의 모습일까요? 축구장. 그물이 떨어져 나간 축구장의 모습. 송구 핸드볼 골대일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기수, 최기수님, 개발은 아픔도 낳는다. 정부 종합 세종청사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 과천청사는 명성을 잃었다. 정부는 과천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그린벨트의 과천 지식 정보타운을 만들기로 했다. 아파트가 신축되기 시작했고, 당첨되면 로또라고 하지만 그곳이 삼태이던 문재민은 아픔이 크다. 이런 시각들이 많아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에 원주민들로 살던 사람은 쫓겨나고 이런 이제 기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에 살던 사람이 쫓겨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약간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도시라고 하는 것, 국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유기체라고 생각하면 낡은 것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사람의 세포가 28일 정도 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갈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세포로 갈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 그렇게 갈아줘야만 사람이 생존이 가능하죠. 도시도 마찬가지로 낡은 것 자체로 있으면 안 되고, 그 중에 또그 시대에 맞는 도시의 형태가 생성되어야만이 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와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는 막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프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게 저런 것을 건강한 자금과 건강한 건강한 정책, 건강한 자금 이런 것이 들어가서 서로 아프지 않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걸 제안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사진들. 우리 카메라를 들면 누구나 이런 데 가서 대단히 대조적인 아주 단결과 투쟁 대책위원회 이런 사진과 아파트의 이제 크나큰 위용 이런 걸 동시에 찍잖아요. 대비해서 뭐 그것만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일출 해 뜨는 매일 뜨는 해도 많은데 1월 1일 해가 뜨는 새해 뜨는 해를 사람 새로운 마음으로 보겠다고 유명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곤 한다. 각각의 사연들을 가지고 맞이하는 새해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한 그날이 될 수도 있겠다. 모두가 찍는 일출이지만 그 안에서 각각의 이야기가 있다면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매일이 새롭고 새날이다. 그렇죠? 매일이 새롭고 새날이긴 하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이 새롭고 새날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기억이 그냥 기억도 아닌 것, 그것은 일정한 순서를 가지는 순차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내일도 어떻게 되고 모레도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사 시대부터 또 역사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그걸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봅시다. 아이고 사진 좋네요. 이것도 느낌 좋은 사진이에요. 그죠? 이건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뒤집었을까요? 사진 전시에 이렇게 뒤집어서 걸면은 대단히 아티스틱하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글쎄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영훈님 올해는 좀 날아볼까 합니다. 아, 나십시오. 그럼 헬기가 보이긴 하네요. 근데 색깔 정말 좋네요. 색 정말 좋아요. 아, 이거 느낌 좋아요. 아파치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알아볼까 합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송정의 아침. 송정의 아침. 저희 제가 사는 동네의 송정이네요. 또 배가 저기 멸치잡이나 오징어 배가 아직 안 들어온 상황인 것 같아요. 보통 2, 3시나 11시, 12시 되면 일찍 들어오는데 아직도 배가 공짜가 멀리 떠있네. 그죠? 같은 장소를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송정. 좀 사진이 늑장다 같은 장소를 반복적으로 찍어서 좀 심심해요. 그죠? 약간 송정을 늑장을 다르게 찍어보시는 것도 좋은 사진 공부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이고 임에코 이분은 오늘 대문 사진을 장식한 분입니다. 이미 이 아이는 카메라를 의식했어요. 의식했지만 아이가 너무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즐거워 보이는 거죠. 이뻐십시오. 그죠? 아이고 이거 꼬맹이 동남아에 가면 비가 별로 찹지가 않으니까 이런 짓을 해도 별로 춥지 않죠. 이 아저씨 보십시오. 옷 입은 채로 지금 비 맞고 있잖아요. 그죠? 봅시다. 아이고 뛰어가는 놈 귀여운 놈들 해보십시오. 그죠? 패닝으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카메라를 의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아이고 꼬맹이 표정 보십시오. 오늘의 대문사진에 1월 1일, 1월 2일 대문사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정호박님, 유니온 스테이션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유니온 스테이션. 연합역 이렇게 좀 됩니까? 연합역, 유니온 스테이션. 오, 이야, 이건 뭐 호텔급이네요. 그죠? 유니온 스테이션. 교회처럼 보여요? 교회처럼 보여요? 그죠? 아닌가요? 여기입니까? 참 정갈스럽게 잘 찍었어요. 이번 이런 유형의 사진을 참 잘 찍는 것 같아요. 손으로 들고 찍은 것 같은데 떨리지도 않으시고 이것도 보세요. 이런 유형의 사진을 참 잘 찍으시네요. 그죠? 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미 동부 농촌마을. 네, 미국 동부면 뉴욕이 있는 저쪽을 말합니까? 아, 보십시오. 아이고, 이거 물레방아다. 물레방아예요.
야, 참. 아, 소들을 키우고 있고. 아이고, 눈밭에 소들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아, 마지막 사진. 좀, 마지막 사진을 갈수록 힘이 빠지는 느낌이다, 그죠? 그죠?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박력 있는 사진들이 몇장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 좋네요. 범수, 김범수님, 안 아버 방글이, 후지 GS645S. 오, 645로 찍은 거예요? 후지, 좋네요. 묘사력 탁월할 텐데. LP하고 CD를, 중고 가게인가 봐요. 중고 가게 합니다. 다 세워서 찍으시네요, 이번은. 645를 세워서 찍고 계십니다. 카메라가 너무 바짝 서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다, 그죠? 좀 심심하다, 그죠? 좀더 박력 있는 사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나 멀리에서 그냥 관찰자의 입장을 유지하기보다는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안에 또 다른 내용의 그림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정보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정승희님, 즐거운 설날, 행복한 경자년 되십시오. 수묵화 같아요, 수묵화. 그쵸? 수묵화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좋아요. 컬러도 좋고, 느낌도 참 좋습니다. 이런 거 대형품이 되놓으면, 좀 어중간하긴 해요. 요 부분이 조금 어중간하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컬러가 독특해요, 컬러가. 새복을 걷는 사람의 느낌. 새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새벽을 걷는 사람들의 느낌. 남녀입니까? 연인들의 모습일까요? 야, 그죠? 덩어리가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메스가 탁 덩어리가 터지고 남녀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풍경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시선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시선이 돌고 있죠? 이거를 예상해서 샷다를 누른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영희님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테스트 영상 겸또 앞으로 여러분 사진이 올라오면 이렇게 보는 게 훨씬 글 쓰는 것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될것 같고 또 노트북 한권딱 들고 있을 때도 이게 방송이 가능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제가 한국에 없거나 해외 출장 가 있을 때도 방송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왜? 영혼 탈곡의 착한 사진을 버려라만 보면서 방송이라도 해서 여러분과 커넥션을 계속 이어가고 또 사진에 대한 안목을 늘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게 새싹인가 봐요. 새싹이에요, 새싹. 새싹들이 이분은 벌써 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2월인데 벌써 수선화가 피기도 했고 우리 동네에. 예? 아,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오늘 이형희님의 사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님의 사진도 참 좋던데 오늘은 이 정도 보기로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오늘은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페이스북 그룹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진을 함께 보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